네, 안녕하십니까. 척추상과 최병섭입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들이 대부분 오면 다른 병원을 들렸다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MRI 올려놓고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물어보면 환자들의 반응이 딱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걸 왜 네가 내한테 물어봐? 네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건데, 또한 부류는 수술하래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보면서 제가, 아, 이 환자들의 니드를, 고객들의 니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영화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2013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됐고, 이정재 씨가 어찌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로 시작하는 그런 영화였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운명, 이 얼굴 안에 있소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외래에 오면, 아, 아프니까 디스크를 찍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찍어야 돼요? 뭐, 다른 데서는 안 찍어도 된다는데, 제가 관상을 보려면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듯이, 제가 치료 방향을 정하려면 MRI 관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스크의 운명, 이 MRI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MRI 관상을 볼때첫 번째 보는 거는 이제 폭과 넓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의 폭이 달라서 관상이 달라지듯이 개개인의 척추관도 폭이나 넓이가 다 달라서 뭐 태어나면서 넓은 척추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좁은 척추관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퇴행성 변화가 와서 점점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척추관이 넓을수록 디스크가 나와도 증상이 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랑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뭐 디스크도 있고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이분보다는 척추관이 좀 넓게 보인다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3,200명 환자들 중에서 604명을 추려서 아무 증상도 없고 정상인의 MRI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것 같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남자가 302명, 여자가 302명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사지털 비유에서 척추관의 넓이를 재고요. 그 다음에 듀라색의 또 다이아메트를 같이 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척추관의 넓이가 여성에 비해서 변동폭이 좀 적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L1에서 L4까지 내려오면서는 척추관의 넓이가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좁아지는데 L5에서는 조금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S1에서는 또 급격히 좁아지더라. 근데 듀라셋 같은 경우는 L1에서 L5까지 점점 좁아지다가 S1에서 확 좁아지더라.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고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척추관의 넓이 대비 듀라셋의 차지하는 범위가 남성에서보다 여성에서 척추관의 한 60%, 80% 이상을 차지하더라. 제이 논문을 보면서 느낀 건 외래로 오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나 디스크 환자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척추관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듀라셀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예후가 어떨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고 분석해 놓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인도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인도 전체적으로 이 척추관의 넓이가 12mm 이하면 아 척추관이 좁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10mm 하면 완전히 좁아졌으니까 이런 환자들은 수술하면 결과가 좋더라. 그다음에 이제 단면도를 잘라서 봤을 때는 물의 흐름이 좋으면 이 뿌리들이 그러니까 신경근들이 쭉 가라앉아 있는데 막혀 있으면 물이 잘못 흘러가니까 신경관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더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논문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라고 그래서 요 넓이를 또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잰 그런 논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제곱밀리미터 이하면 증상이 심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MRI 관상을 볼 때, 두 번째는 이제 어느 부위에 생겼는가 레벨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밑둥이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를 내기 때문에 점점 좁아지는데, 우리 척추관이라는 거는 위에서 두껍게 내려오면서 점점 신경을 내보내고 나면 밑으로 갈수록 사실은 공간이 넓어져서
위에 생긴 디스크보다는 밑에 생긴 디스크가 조금 더 증상을 적게 덜 심하게 나타낼 수 있다. 뭐 예외적인 부분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신경근들이 많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신경근을 옆으로 빼내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나와도 아, 환자들이 증상을 조금 덜 심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일반적이진 않고요. 사람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척수 원추라고 코누스 메둘라리스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L1 바디 부위에서 이제 끝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2번, 3번으로 내려가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코누스 메둘라리스가 1번에 L1에 있고요. L2에 있고 L3에 있는데 이제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은 L2, 3 수술할 때는 이 베리에이션을 감안해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코누스 메둘라리스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아예 2, 3 이하 부위 하이 룸바 수술할 때는 듀라를 보지도 말고 신경을 루트를 보지도 마라. 이게 뭐 교수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철칙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상이 또 위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눈, 코, 입이 있어도 이게 아주 민주적으로 갖다 붙여 놓으면 또 모양이 달라지듯이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달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과 예후가 다르다는 걸 환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는 위치를 이렇게 보면 이게 디스크인데요. 중간에 생기는 부위, 중간 약간 옆에 생기는 부위, 그다음에 신경공 나가기 전에 생기는 부위, 신경공 부위에 생기는 부위, 신경공을 나가서 디스크가 생기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증상이나 예후가 좀 다르더라. 이것을 또 단면도로 잘라서 보면 여기가 이제 센트럴 부위고 라테랄리세스, 신경공, 그다음에 바깥쪽인데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볼 때 디스크, 저희가 MRI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라테랄리세스하고 포라미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하다. 이건 조금 오래된 사진이고 그림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게 저렇게 나뉘는 부분도 있지만 디스크가 숄더 타입과 액실러리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숄더 타입은 디스크가 이제 이쪽에 생겼기 때문에 디스크가 밀고 나오면 신경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겁니다. 액실러리 같은 경우에 생기면 뼈하고 사이에 신경공이 끼면 안절부절, 좌불안석이라고 표현하는데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그 디스크가 숄더 타입일 경우에는 환자들이 동축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아프기 때문에 보통 반대쪽으로, 숄더 타입, 액실러리 타입일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기울면 환자들이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동축으로 기울여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일명 사이아틱 스콜리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오는 환자들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치인데요. 디스크가 생기는 위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괜찮은 얼굴이라도 점이 어디에 생기느냐 또 복점이 되느냐 이게 이제 불행의 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디스크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편집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려놨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환자들이 와서 아, 이거 수술하라 그랬는데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한 거는 1번 같이 이제 디스크가 나와 있고 이 신경근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는 경우는 환자들한테 아, 환자분 이 디스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 전에 환자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좌불안석이죠. 의사 선생님 나 어떻게 좀 아 그 뭐 이야기를 아 그런 이야기 필요 없고 어떻게 좀 해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이런 이제 관상을 가지고 디스크 관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보존적 치료로도 안 좋아지니까 아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되게 힘드니까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는 신경근에 디스크를 딱 디스크가 신경근에 닿아 있으니까 이 경우도 환자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방사통 같은 걸 많이 호소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로 가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2번, 4번 같은 경우도 있는데 2번은 이제 오래되면 3번으로 가겠죠. 근데 아직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 환자를 아주 이제 수술로 가는 이거 심평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4주에서 6주를 끌고 갈 것이냐 그분을 고민하면서
요거는 환자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덜하겠죠. 환자는 방사통은 좀 적고 요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인데 2번, 4번 같은 경우는 환자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끌고 갈 수 있는 환자 부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면 젊은 얼굴에서 늙은 얼굴로 바뀌어가는데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고 논문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주 극단적인 사진입니다. 극단적인 사진인데 5번, 6번 5S1의 디스크 익스트루전하고 시퀘스트레이션이 돼가지고 처음 왔던 환자인데 이게 제 사진은 아닌데 다른 분한테 좀 받은 건데 4개월이 지나니까 좀 많이 흡수되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 왔을 때는 이랬는데 4개월 지나니까 좀 줄어들더라. 신경근 누르던 것도 좀 좋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보이는 디스크도 한번 생겼다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더라 는 걸 보여줍니다. 이 관련해서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위에 거는 대만에서 발표한 거고 요거는 작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두 논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디스크가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있는 거는 한 90% 이상이 자연 치유되더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줄어들더라. 그 다음에 탈출된 경우는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돌출된 경우는 한 반 정도에서 약간 팽윤되어 있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 자연 치유되는 메커니즘은 뭐냐. 그렇게 이제 각 논문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슈링키 되면서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서 쪼그라들면서 아 줄어들더라. 두 번째는 이제 후종 튀어나온 인대가 후종인대 이렇게 미는 거에서 튀어나온 자료 다시 들어가더라.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유력한 가설로 이야기되는 건데 아 염증 반응에 의해서 디스크가 줄어들더라는 건데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그 혈관이 많은 에피두럴 스페이스로 들어가면 이 디스크를 우리 몸에서는 포린 바디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관들이 자라들어오면서 매크로파지들이 파고사이트시스를 하면서 이제 줄어들더라 이런 그 가설을 내세우는데 세 번째 가설이 실험실 결과나 이런 것들에 증명되면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진 거는 잘 흡수되더라. 색이 연한 디스크도 잘 흡수되더라. 근데 후종인데 파열이 없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잘 흡수되지 않더라. 자연 치유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보고 환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 네가 내가 돈 들여가지고 MRI 비싸게 찍고 관상을 봤으면 부적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환자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크대나 배수관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혔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뚜로펑이란 약물을 부어가지고 있으면 뚫리면 아 치료가 돼갑니다. 이제 사실은 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은 수술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이제 심평원 기준이 사실은 참지 못할 통증, 신경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소대변 배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4주에서 6주 이후에 수술을 해라, 아니면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을 처음 오는 환자들을 4주에서 6주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사이에 어떤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니드가 저희들 이제 치료 방향하고 맞게끔 이렇게 따라오게끔 할 것이냐, 그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뚜로펑을 넣어봐라. 두 번째가 그렇게도 안 되면 다이소 가서 철사 잡아가지고 뚫어봐라. 그렇게도 안 되면 전문업자 불러서 내시경으로 수리하고 청소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안 되면 배관을 뜯어서 쪼개서 안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배관을 가다주는 치료 방법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치료를 설명을 드리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뭐 어떤 그러면 보존적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요 물어보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환자분들한테는 시각적으로 접근시켜서 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이런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환자분들 같이 설명드리고 한 분이라도 이제 더 병원을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